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홍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즌 7 시작하겠습니다. 누구세요? 그런데 저는 지변입니다. 지변! 뭐 시사 브리핑 하시는 지변이라고요? 네. 네. 시사 브리핑은 어떻게 하는데요? 시사 브리핑은 제가 뽑은 몇 가지 뉴스와 그리고 박사님이 뽑으신 몇 가지 뉴스를 네. 요약을 해서 제가 소개를 드리면 박사님께서 관련된 것에 대한 의견을 주시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 그런데 어차피 방송을 하려면 제가 뽑거나 지변이 뽑거나 하지 청취자가 뽑는 거는 없잖아요. 청취자가 뭐 문자로 이거 다뤄주세요 뭐 그러면 황심서 전화번호 알려드리고 앞으로 신청도 받아주시는 거예요? 네, 물론입니다. 아, 그래요? 언제든지 환영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네. 황심서 전화번호 몇 번이에요? 전화번호는 이제 광고가 잠시 후에 나가니까 네. 네, 귀 기울여 주시죠. 그렇죠. 네. 어휴, 훌륭해요. 순발력도 있으시고. 네. 그러면 황심서 그 전화번호로 이번 주에 이거 꼭 분석 받고 싶다 할 때는 사연 보내주시면 되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시사 심리가 제대로 잘하려면 많은 분들이 알고 싶은 거, 궁금한 거 그 번호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오늘 지변의 뉴스 브리핑 우리 들어보도록 합시다. 네, 첫 번째 소식인데요.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과 관련해 표대결을 벌인 정치권이 이번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위 공수처 설치 문제를 놓고 피할 수 없는 전투를 벌이게 됐습니다. 9월 21일 이투데이 기사인데요.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지난 18일 공수처 신설 공고안을 발표하며 검찰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공직 전반에 관한 범죄를 수사 기소하는 독립기관인데요. DJ 정부 이후 지난 20년 가까이 추진과 무산을 반복해온 공수처 도입이 드디어 현실화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공고안의 핵심은 검경의 셀프 수사 차단, 공수처가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온전히 가지면서도 다른 기관에 우선하는 수사권을 갖게 된다는 점인데요. 수사 인력 또한 메모드급입니다. 야당은 공고안의 수사 대상이 광범위하고 정치적 중립성 확보도 어려우며 또 하나의 권력기관이 탄생하는 옥상 오그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 반대하고 있는데요. 박사님, 공수처 역시 수사권 독립과 같은 검찰 견제를 위한 개혁안인데요. 우리 검찰은 어쩌다 이런 문제의 거대 조직이 되어버린 것일까요? 그 질문이 참 희한한 질문이네요. 이 공수처를 설치하는 게 검찰 견제를 위한 개혁이다라는 게 맞아요? 검찰 개혁을 위한 아니라고 문재인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아무래도 그 검찰이 워낙 그 고위 공직자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던 과거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셀프 수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소위 말해서 검찰 조직을 통제하거나 최소한 견제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면 검찰이 공직자 수사를 제대로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한 답으로서 공수처를 설치한다 이렇게 정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공수처는 그러면 저기 군인들을 갖다 놔가지고 공수처를 해요? 아니면 경찰 인력이 와요? 아니면 검찰 조직에서 검사들을 데리고 와요? 그거에 대해 논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검사 조직에서 데리고 오지 않을까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검찰 개혁을 빌미로 검찰 조직이 있는데 또 다른 검찰 조직과 비슷한 거를 만들어가지고 전에는 검찰 조직 A 그리고 공수처라는 이름의 검찰 조직 B를 만드는 이 상황을 지금 검찰 개혁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맞을까요? 그러면 박사님은 야당처럼 지금 이런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시는 건가요? 야당의 반대 논리는 뭔데요? 말씀하신 대로
또 하나의 권력기관이 탄생할 뿐이고,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 확보도 어차피 어려울 거다. 그렇죠. 네. 그거는 지금 사실 야당이라고 하지만은 그 야당이 몇년 전은 여당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여당들이 가장 여당으로 있을 때, 수면에서 권력을 가졌을 때 가장 잘하던 게 뭐예요, 그분들이? 권력을 남용하시는 거? 아니죠. 검찰 조직을 활용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정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던, 아니면 정권의 눈 밖에 나거나, 꼴보기 싫은 인간들을 괴롭히거나, 자르거나, 또 잡아넣는 거, 그거를 가장 잘하시던 분들이잖아요. 네, 그런데 맞습니다. 지금 야당이라는 분들은 이제 권력을 없는 분이고 정권을 잃어버린 분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검찰 조직의 문제라고 지금 새롭게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검찰 개혁 운운하면서 검찰 조직을 자기 마음대로 길들이기 하기 위한 첫 번째 방침으로 검찰의 힘을 약화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검찰의 힘을 더 강력하게 만들기 위해서 검찰 1, 검찰 2로 만드는 것이 공수처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이제는 공수처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 멍멍이보다 더 사나운 덜케 야생마 같은 그런 맹수의 조직을 또 만들겠다고 하니까 이거는 검찰 개혁이 아니라 개혁을 빙자해가지고 권력을 더 사용하려는 조직을 만들려는 게 아니냐라는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여당에서는 그게 아니다. 객관적인 고위 간부들을 수사할 수 있는 별도의 객관적인 기관을 만들려는 것뿐이다라고 그렇죠. 그건 말할 수 이제 있을 것 여당 권력을 가진 집단이니까. 같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뭐 여야를 떠나서 검찰 조직, 현재의 검찰 조직이 고위공직자를 수사하거나 심지어는 대통령을 수사할 때뭐 대통령을 수사할 때는 특검이라는 거를 또 만들어야 되니까 번거롭기는 했지만은 지금 있는 검찰 조직이 뭐 국무총리라든지 대통령의 눈 밖에 나거나 권력의 눈 밖에 난 사람을 이 조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언제요? 수사하는데 어려움이요? 네. 항상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거는 네. 대통령의 눈 밖에 나지 않은 사람을 수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 권력을 가진 사람의 눈 밖에 난 데는 한 번도 어려움이 없었어요. 예를 들면 박근혜 시절에 우병우를 수사할 때 검찰이 우병우를 수사하는데 어려움을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가졌습니다. 네. 그거는 왜 어려움을 가졌어요? 박근혜 씨의 최측근이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럼 공수처가 있으면 수사를 잘할 수 있었을까요? 여전히 어려움을 가져요. 네, 그렇습니다. 왜? 뭐 청와대 감찰실이라는 게 있으면 청와대에서 친인척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 심지어는 청와대 내부에 있는 인사들을 다 감찰을 잘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게 지난 정권에 주장을 했는데 지난 정권에서 감찰실이 있어도 감찰이 진짜 땡감보다 못한 수준으로 무력화된다는 걸 너무나 잘 보여줬거든요. 그거는 어떤 조직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최고의 권력을 가진 대통령 또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의중이 어디로 움직이느냐에 달려 있는 거지. 특정한 정부 조직을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와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거를 우리는 경험했고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주의의 기본 조건으로 권력 분립을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박사님의 말씀에 따르면 대통령이 똑똑하고 객관적이면 권력이 집중이 돼도 상관이 없다. 이런 그런 말은 뜻이라고. 내가 안 했지만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대통령이 똑똑하고 정의롭고 민주적인 태도를 가졌으면 그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고 대통령이 멍청하고 정의롭지 않고 민주적인 태도를 안 가지면 대통령이 똑똑하지 않더라도 또는 대통령이 아무리 똑똑하다고 주장하더라도 권력은 지 마음대로
움직이게 마련이다라고 최소한 그거는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견제기관을 하나 더 만드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여당은 권력을 쥔 사람들은 새로운 견제기관을 만들면 이 야생마처럼 날뛰는 그 권력이 견제기관에 의해서 잘 통제될 거다 라는 논리를 내세우면서 공수처를 만드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는 또 다른 숨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있죠? 뭘까요? 그거는 바로 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정과제 뭐예요? 적폐청산? 아니죠. 일자리 창출. 그래서 그거를 검찰개혁 또는 적폐청산이라는 포장지를 두르면서 검찰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 공수처 하면 검사만 50명이 더 늘어나고 수사관 70명에서 100명이 늘어나면 무려 고위공직자 거의 100명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이 기적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자리 창출에 신공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걸 일자리 창출하면 100명이면 사실 뭐 큰 숫자로는 폼이 안 나지만은 적어도 5급 공무원 이상의 사람이 100자리가 늘어나면 이거는 공무원 입장에서 논하는 거거든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신설 공약 실행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일단 100의 일자리거든요. 그게 100 곱하기 100이면 만 개가 그냥 신설되는 효과를 얻으니까 이걸 그냥 넘어가기 힘드니까 그렇다고 국회에서 그걸 일자리 창출이라고 그러면 조금 쪽팔리잖아요. 그러니까 반듯하게 공수처 신설, 적폐청산, 검찰개혁 좋은 거 다 갖다 붙이면 되는 거죠. 사실은 검찰 조직을 견제하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면 뭐 검찰이 권력의 앞잡이 노릇을 하지 않고 정의롭고 공정한 검찰을 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검찰이 기본적인 역할은 칼자루를 휘두르는 거거든요. 네가 칼자루를 휘두르면서 칼자루를 잘 봐가지고 찌를 때와 찌르지 않을 때 잘 보면서 해라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눈을 가려놓고 옆에서 견제한다고 해서 칼자루가 제대로 찔려지겠어요? 그건 견제하면 더욱더 제대로 못 찔러요. 그러면 진정한 검찰개혁은 어떻게 이루어야 합니까? 진정한 검찰개혁은요. 이 검찰에 휘두르는 칼자루가 기본적으로 뭉퉁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검찰만 칼자루를 휘두르는 게 아니라 경찰도 칼자루를 휘두르게 하고 또 일반 국민들도 그 칼자루를 쉽게 막을 수 있게 하면 검찰이 함부로 칼자루를 못 휘두르죠. 그리고 검찰이 칼자루를 휘두르봤자 별로 힘을 못 쓰죠. 그러면 누가 가장 답답할까요? 국민일까요? 아니면 권력을 행사하고 권력을 가지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권력을 가진 집단일까요? 권력을 가진 집단일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피고인에게 너무 이렇게 너그러운 처사가 아니냐. 인권을 존중하겠다며요. 민주주의에서 국민들의 권리를 신장시키겠다며요. 그렇죠. 네.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면 모든 피고인은 국민으로서 정당한 대접을 받아야 돼요. 그렇네요. 잘 알겠습니다. 아니 변호사가 저한테 지금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저 심리학자인데? 저는 오늘 여러 가지 의견을 이렇게 대변하는 입장으로 나와서 아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요 재밌는 게 검찰을 부리는 권력이 약화돼야지 뭐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권력기관이 생기면 검찰이 개혁이 될 거라고 믿는 거는 마치 우리나라 언론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권력을 견제하면 언론이 제자리에 선다 라는 주장하는 거하고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언론이 제자리에 서는 거는 중립적인 입장이 있는 게 아니라 제대로 사실을 보도하려고 노력만 하면 돼요. 권력의 이 농간에
놀아나서 권력의 나팔수가 돼가지고 열심히 홍보 유스를 하는 건지 유스를 하는 건지 모르는 그런 상황만 안 돼도 언론이 제자리에 서거든요. 괜히 중립이라고 뭐 본인들도 스스로 기울이진 운동장 그러면서 중립 지킨다는 그런 쇼만 안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수처 설치 여야 격돌 이런 제목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공수처 설치에 의해서 검찰 개혁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런 말을 만들어내는 것조차도 어쩌면 이미 정해진 프레임에 우리 모두가 답은 정해놓고 너는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해 하는 권력에 그 부르심에 우리가 잘 부응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 개인적으로 뭐 일자리 창출하는데 반대 없어요. 예. 그런데 검찰 개혁이 필요한 이유, 그리고 현재 검찰이 가진 문제가 뭔지 그 부분부터 명확하게 언급을 하시고, 그래서 진짜 문제는 검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검찰이라는 권력을 부리는 정권의 문제라는 것. 그랬을 때 정권이 어떻게 검찰을 개혁할 것인가 라는 인식부터 좀 국민들하고 제대로 공유를 했으면 좋겠어요. 분명한 거는요, 권력을 사냥하라는 사냥개가 도심에서 일반 사람들을 막 물어대는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우리 이웃집에 있는 개들이 막 짖고 밤새 짖고 또 물어대고 이웃집 물어대면 그 사냥개 어떻게 해야 돼요? 사냥개는 그렇게 잘 관리할 줄 아는 그 상식 정도를 차라리 적용을 하라는 거예요. 더 많은 사냥개를 만들어 가지고 옆에 있는 사냥개를 위협하는 사냥개가 있다고 해서 국민들이 사냥개한테 물리는 일이 없어지지 않거든요. 이제 왜 공수처라는 것 자체가 진짜 검찰개혁의 핵심 문제가 아니고 단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더큰 권력을 가지고 더 많은 사냥개를 가지려고 하는 그 일이라는 거 이해되세요? 네, 이해됩니다. 네. 지금 검찰개혁한다고 하고 권력의 악잡이가 돼가지고 국민들을 막 물고 엉뚱한 사람 힘들게 했던 그런 검찰을요 진짜 개혁하려고 하면요, 그거는 또 다른 사냥개를 많이 양성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검찰의 문제가 무엇인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부터가 이 검찰개혁의 해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공수처라고 정해진 답을 무조건 밀어붙이는군요. 그거는 더 많은 사냥개를 만들어내겠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문제의 분석을 먼저 하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네? 양승태 대법원장이 22일 오전 퇴임식을 받고 42년 법관 생활, 6년 후 대법원장 임기를 마무리하며 인상적인 퇴임사를 남겼습니다. 양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큰 위기에 당면했다고 밝히며 재판 결과가 자신이 원하는 방향과 다르기만 하면 그건을 마다하는 도를 넘은 비난이 다반사로 일고 있고 폭력에 가까운 집단적인 공격조차 반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각의 판사들이 법원 내부로부터의 독립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법관 독립의 원칙은 법관을 위한 제도가 아니고 법관에게 특혜나 특권을 주는 것도 아니다며 법관에게는 어떠한 난관에도 굴하지 않고 재판의 독립을 지켜야 할 헌법적인 의무와 책임이 있을 따름이라고 말했는데요. 마지막으로 후배 법관들에게 모진 풍상을 견뎌온 고목으로 기억되고 싶다는 바람도 털어놓았습니다. 박사님,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우리 양승태 대법원장님의 퇴임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데 왜이 물러나시는 양승태 대법원장님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고 질문을 하시나요? 그 퇴임 거의 가까운 시점에서 네. 그 법원에서도 판사들도 블랙리스트가 있다. 그렇죠. 네네. 저 진짜 신기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 퇴임사가 사법부가 큰 위기에 당면하고 있다. 그러면서 법관의 판결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이런 훌륭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말은 무슨 뜻인가요? 당신이 대법원장으로 이러면서 법원에서
판사들이 판결을 내는 것이 정치적 중립을 잘 지켰다는 이야기예요. 지키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지키지 못했다는 이야기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키지 못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본인에게는 없으시다는 것 같은데. 아, 본인이 대법원장이었는데 사법부에서 판사들이 판결하는 것이 정치적 향배에 따라서 엿가락 판결이 되거나 지 마음대로 판결이 되는 또는 원칙이 없고 실제로 판사들이 쌍방의 입장을 제대로 읽는 게 아니라 그냥 한쪽 입장을 무조건 편드는 판결을 하는 것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검사를 욕하는 수준을 넘어서 판사는 대체 왜 존재해야 되는가? 라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가지고 의구심을 가지는 상황이 벌어진 건 당신이 있는 동안에 거의 극에 달아있는 상황인데 대법원장으로 계시는 동안에는 그런 일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아, 있었지만 내 탓은 내 탓은 아니다. 네. 야, 내가 대통령에 있었지만 그 일은 내가 보고받지도 못하고 보고를 받았더라도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없습니다. 이분하고 똑같은 논리네요. 그런 것 같네요. 그렇군요. 뭐 그렇으니까 그분이 대법원장에 있을 때 대법원의 산에 있는 법원 행정처에서 판사 리스터라는 걸 만들어가 판사들의 성향을 파악해가 제 좌파 그러니까 쟤는 좀 돌려 쟤는 보직 나쁜데 보내 좀 정신 좀 차리게 해 쟤는 재임용 탈락 이런 식으로까지도 했는데 그거는 내 탓이 아니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우와, 대단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사실 본인이 이제 물러나면서 내가 있는 동안에 일어났던 일은 다 내 탓이 아니고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니까 앞으로 또 이와 같은 일이 더 일어난다면 여러분 잘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거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당신에서 일어났던 일이나 잘못된 거 문제는 그거는 없었던 거로 하고 여러분들은 이상적인 거 원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네요. 그런데 특이한 점은 네. 일반적으로 퇴임사를 하실 때 대법원장님들이 다음 네. 새로 부임하시는 대법원장님에 대한 칭찬과 이제 앞으로 기대가 된다 이런 발언을 주로 하신다고 하는데 네. 이번엔 그런 말씀은 없으셨거든요. 그 말은 뭐 새로 대법원장 되는 분에 대해서 이분 별로 그렇게 마음에 안 들고 또 심지어는 본인은 임기 다 하고 끝나긴 하지만은 그래도 내가 한 번 더 해볼 수 있거나 아니면 내하고 비슷한 사람이 되면 내가 축하라도 하겠지만 내하고 다른 사람이 된 거에 대해서 나 심히 불쾌하다 이런 마음도 그럼 표현하신 거네요. 그런가 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저는 사실 이분 퇴임사가 참 훌륭한 말씀을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법원 내부로부터의 독립을 주장한다. 이 법원이 외부에서 뭐 법원을 공격하고 불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분 입장에서는 다 빨갱이 물이 들었거나 이 나라에서 개돼지로 지내야 되는 인간들이 망망! 막 꿀꿀다! 말하라! 이런 소리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법원 내부에서 판사들이 저 새파란 판사들이 왜 판사 리스트 만들었냐 이런 불만이 있는 거에 대해서 법관 독립의 원칙은 법관을 위한 제도가 아니고 법관에게 특혜나 특권을 주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저 감동 먹었어요. 와, 법관 독립을 위한 원칙은 그럼 누구를 위한 거예요? 국민을 위한 아니죠. 국민을 개돼지로 하시는 분이 어떻게 국민을 얘기했어요. 권력을 가진 그분을 위해서 법관 독립을 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보면 대법원장에 계시는 분들만이 알 수 있는 그 천기를 누설하신 거예요. 큰 역할을 하셨네요. 무슨 큰 역할요? 천기 누설. 아니죠. 이거는 그분만 모른다고 생각했지 또 대다수의 개돼지들은 다 알고 있었거든요.
대한민국의 법은 권력의 앞잡이, 권력을 위해서 이용된다. 그런데 이분이 당신이 끝나는 마당에 누구나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건 뭘 뜻하는지 아세요? 무엇을 뜻하는 거죠? 네. 보통 이런 말 하잖아요. 이거는 속술로 사람들이 죽을 때가 되면 자신이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하고 죽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는 그럴 때도 가슴에 다 묻어두고 가는 분이 있는데 아마 이런 분은 뭐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또는 법관 독립이라는 이야기는 사실 이 법관을 위해서 있는 제도가 아니다. 법관에게 특혜나 특권을 주는 게 아니고 권력을 가지신 지존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 라는 이거를 털어놓게 됐다는 거죠. 할 말을 하시는 대법원장님이셨네요. 죽을 때가 되면요. 네. 그래서 본인에게서는 아마 대법원장을 끝마친다는 건 거의 죽는 것과 같아 라고 생각을 하는 그 마음을 드러내신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후배 법관들에게 모진 풍상을 견디어온 고목으로 이미 죽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살아있는 나무가 아니라 그래서 미라로 나는 죽어도 살아있는 것처럼 웃음 짓는 좀비와 같은 미라로 남고 싶다라고 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있는 그대로 잘 표현했다라는 측면에서 아 이분이 진짜 끝날 때 끝내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대인사를 하셨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쩌면 가장 멋지고 이상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이 현실과 너무나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대한민국 법관들의 기본적인 심리와 행동을 가장 잘 대표하신 분으로 이분은 역사의 길이 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든다라는 이야기를 덧붙이고 싶네요. 네, 그러면 오늘의 시사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윤다은 연정아, 편집의 연정아였습니다. 헬조선에서의 심리 독립을 돕는 방송 황심소입니다. 황심소가 더욱 많은 사람들의 심리 독립을 도울 수 있도록 후원해주세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네이버에서 황심소 골뱅이를 검색해주세요. 황심소 홈페이지 후원하기 메뉴에서 바로 신청 가능하십니다. 여러분, 팟빵 말고 황심소 홈페이지에서 꼭 후원해주세요. 홈페이지 주소는 황심소.모두.at입니다. 안정적인 직장, 번듯한 집과 차, 부자가 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만약 대통령이 바뀐다면 그분이 날 구원해 줄 수 있을까? 힐링도 위로도 이젠 지친다고 하네. 다들 문제 엉뚱한 내 수차네.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저는 속았습니다. 이제 속지 말고 황심소들을 차례. 너와 날 제대로 알고 싶다면 남 탓 그만하고 홀로 서고 싶다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고 싶다면 후원하기 클릭 황상민의 심리상담소.